안녕하세요. 화상박장입니다. 전복이 한 상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복 버터구이 고소하고 부드럽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복 버터구이를 할 건데요. 전복이 이렇게 살아있어요. 지금 다 달라붙어 있어요. 전복 다섯 마리 손질을 해서 제가 버터구이를 고소하고 맛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복 솔로 깨끗이 흐르는 물에 씻었는데요. 제가 내장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장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전복에 보면 이런 것도 다 내장으로 잘라주세요. 제일 중요한 여기 전복 잎이 있거든요. 여기 이빨이 이렇게 빨갛게 나와요. 이게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이런 거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딱딱하게 이빨이 있어요. 이건 전부 빼서 버리셔야 돼요. 내장은 드실 수 있지만 여기 이빨이 있는데 여기 아주 이렇게 지저분하거든요. 다 잘라서 씻어서 버려주시고, 여기 보면 또 이렇게 딱딱한 게 있어요. 이 딱딱한 거 이것도 잘라서 버리세요. 이렇게 딱딱한 건 이렇게 잘라서 버려주세요.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흐르는 물에 씻겠습니다. 전복 껍질은 제가 이 전복 알을 속에 넣으려고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삶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복을 깨끗이 다 손질을 했습니다. 전복 자르는 법은 이렇게 칼집을 내주세요. 거북이 등처럼 이렇게 칼집을 내주시면 볶음할 때 예쁘게 잘 돼요. 들어가는 야채는 청경채 한 포기, 미나리 한 두 줄기 돼요. 그리고 통마늘 7개, 당근 약간, 풋고추 하나, 버터는 양대로 넣으시면 돼요. 저는 한 세 큰술 넣겠습니다. 청경채는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주었고요. 미나리는 반만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마늘은 이렇게 채를 썰어주세요. 약간 도톰하게. 너무 이렇게 얇으면 빨리 타거든요. 당근은 고명으로 조금만 송송송 썰어서 넣어줄 거예요. 홍고추 있으면 홍고추 넣으시면 되는데, 홍고추가 저렇게 좀 맵더라고요. 풋고추는 이렇게 잘라서 속씨는 제가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송송 잘라주세요. 당근처럼 송송송 다져주세요. 버터 3큰술을 이렇게 녹여주세요. 마늘 넣어주시고요. 전복도 같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볶아주세요. 수양재로 소금을 한 꼬집 이렇게 넣어주세요. 아니면 약간 흔을 들도록 소금 한 꼬집 넣어주시면 돼요. 전복이 놀놀하게 볶아졌을 때 고추 조금만 넣어주세요. 이 전복은 꺼내주세요. 청경채를 살짝만 데쳐주세요. 미나리하고 열기에 의해서 데쳐주시면 돼요. 전복 버터구이 마무리하였습니다. 살아있는 전복을 이렇게 손질하는 것도 살아있어서 정말 좀 힘들었어요. 땡땡해요. 구이가 고소하고 맛이 있죠. 여름에 이렇게 많이 해서 드시면 보양식으로 좋다고 합니다. 화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전복을 하나 다 먹고 싶은데 좀 잘라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늘을 같이 버터구이 한 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전복은 이렇게 맛있게 생겼어요. 아주 고소합니다. 보양식으로 많이 해서 드세요. 전복을 이렇게 점여서 조금씩 드시면 돼요. 아까는 커서 제가 못 먹어봤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쫀득쫀득하고 고소하고 맛이 있습니다.